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종두입니다. 시장 상황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쉽다라는 그 한숨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어찌됐든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는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요. 또 시장 지수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1월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1월 이후의 흐름에서 공포감은 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의 급락은 제한적이다. 미국 쪽과 그리고 나머지 유럽, 일본, 우리나라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그동안의 격차가 나왔던 수익률의 범위를 좁혀주고 난다면 그 이후에서는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상한가 노터스, 그리고 목요일날 상한가는요, KG ETS,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는 시가총액 뭐 월요일 장중에 5조까지 올라선 코스닥 4위 종목 HLB가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 종목 잡아내셔서 수익 범위 다 확충을 하셨죠. 이러한 불기등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50분 동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리고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화요일날 하루 종일 윤종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1월 저점을 그다지 낮춘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죠? 1월 저점에서 살짝 이탈된 이후에 꼬리 달고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1월 달이 국내 증시는 많이 밀렸던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요? 1월 달 기준에 대선이 있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이 맞물려져 있었고, 그 시점에 또 북한은 대선을 앞두고여서인지 몰라도 7차례에 걸친 또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보다 1월 달의 음봉이 조금 더 커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 흐름 보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미국 쪽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변동성이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조정폭이 조금 깊게 형성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 강력한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증시도 선물이 좀 약세로 전환이 돼버렸고, 그리고 일본 증시죠. 1% 중반 이상으로 강세를 띠다가 상승폭이 둔화돼버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금요일 날에 미국장이나 유럽장의 흐름을 연동시키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조금은 살아남아 있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HLM의 기준이죠. 사실상 아직 검증돼야 될 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거래대금을 실어주고, 그리고 월요일 장중에 시가총액 5조 원 이상까지 들어올려주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집중된 종목이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에서 나와줬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밋밋하게 흘러가지만은 LNF의 추세적인 강화 부분도 상당하죠. 그렇게 해서 코스닥 쪽의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지속적인 흐름이 나와주길 좀 기대해보고요. 코스피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아쉬웠어요.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결국은 종가에 눌림목.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윤정두가 시황을 30분 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잡아드린 이후에 오늘은 밀려 내려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주간 단위에서 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흐름을 줬죠.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아가 시가총액 10에 놓여져 있는데 이 기아 같은 경우에 3월 15일 이후에 28% 들어올려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0위가 28%. 그러한 흐름들이 뒷받침되니까 실적주들의 흐름이 강세를 띄워주다 보니까 변동성 종목에서도 아무래도 수, 목, 금, 지금 이 장에 그리고 월요일까지 상한가 종목을 계속 잡아낸 거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노란통 미리 들어와 계셔서 한탑, 사주동화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종목 잡아내시고, 그리고 팜소리의 22%의 등락 범위에 거래대금 확장, 이 부분의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가셨죠. 거기에 이제 HMM도 마찬가지고, HMM은 그 HMM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HLB,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이쪽의 변동성 거래대금.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대한전선.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뭐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기준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지금 대략 뭐 한 260개, 270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해 나가죠.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화요일부터도 이 흐름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흐름들을. 화요일부터도. 어떤 식으로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개장 전에 8시 57분에 올려드린 종목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예? 노란톡에 올려주신 내용은 오늘 또 싹 잘라놨어요. 예. 싹 잘라놨는데 그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놓으신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동제약, KGETS 움직입니다. HLB 움직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기준.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움직여요. 변동성이 확산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져있네요. 이거 상승 장악형이 맞나요? 그 내용이 잘려서 나가야 될 정도의 수준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잘라서 내보낼 정도면 좀 다른 방송에 모니터링도 좀 하시든가. 노터스와 태웅 로직스의 경우에 5월 11일자에 상한가의 흐름이 진입이 됐는데 뭐 이런 데 나오는 상상상상도 이거 다 잘려야 될 텐데 이거 하나도 안 자르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방송의 내용은 하나도 지금 안 자르고 제대로 검열을 해주든가 그러면 노터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800% 기준의 무상증자 발표 나오고 그리고 나서 9일입니다 9일 월요일에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나서 하루 주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누가 캐치해냈다고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노란톡에서 개장 초에, 노터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리는데, 근거가 갑자기 들고 나와서 노터스, 어우, 대박 나셨죠? 이러면 되겠어요? 자, 12일에 야간에 노처스 범위 교육해드리고 그다음 공략주, 그다음에 개장초 공략주. 오늘도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교육 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교육 들어가는데 다음 날에 공략주를 설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 종목군들을 같이 오픈을 해드리죠. 상한가 종목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시나콘텍 소형주인데 변동성이 나와요. 상한가가 풀려서 차익 실현했어요. 왜? 차익 실현을 하는 범위에 전략을 잡아드렸죠. KGETS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뭐 7천억 이상 8천억 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목요일 기준에는 상한가. 저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 기준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 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었다.
신라폰텍의 경우는 사실상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 상태에서 우연찮게 잡았어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태용맘님이 적어놓으셨는데 우연찮게 잡은 내용은 아니죠. 그게 그 채팅 내용이 잘릴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차익 실현합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릴 거 아니야. 예? 무작위로 잘라놓고 이거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한다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변동성 10% 나온 부분에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시가총액이 소형주기 때문에 신라콘텍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다. 개별 매매 기준이다. 그거 위험 고지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하나 굉장히 심각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어떤 게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합수부라는 게 생깁니다. 합수부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금융범죄를 관련해서 들여다보잖아요. 그중에서도 증권범죄 관련된 내용. 그 기준에 소형주들에 대한 내용. 예? 방송 검열을 하고 원고 검열을 하려면 소형주 잡주들을 하나도 말을 못하게 해놔야지. 그죠? 그게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고 나서 아무 종목이나 시가총액 작은 종목,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 비이성적인 변동성 종목. 비이성적인 변동성 종목이란 뭐냐면 합수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증권범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이번 정부에서 분명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규정 짓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중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빈도 거래 종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빈도 거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거래대금이 2000억, 3000억을 돌려요. 근데 방송에서 나와서 윤종도 같은 사람들이 야 시가총액 얘기도 안 하고요. 거래대금 터져 있고 거래대금 주제대로 얘기 안 하고 아 보도자료 보고 이 종목 끝내줍니다. 그런 거를 방송에서 그러면 작가분이나 PD분이 컨트롤해 주셔야지.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는 수반되어 있는 종목군 위주에서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70개 종목에 달해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말씀입니다. KG ETS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 이 매직 시그널 뭐라 그랬어요? 이동 평균선에 대한 보조 지표다. MAO, MACD,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그 소나 모멘텀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수치가 변형돼 있다. 예전에는 20거래일이면 20거래일 기준을 놓고 보면서 수치를 넣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럼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해놓은 건데 이 200일 선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잡아놓은 건 20일 선이에요. 그 20일 선 기준인데 그게 이것조차도 지금은 20일이면 한 달이죠. 한 달을 우리가 단기로 보나요? 아니죠. 중기로 보나요? 뭐 중기 이상? 결론적으로는 좀 더 매매가 빨라지신 분들,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선 이하까지도 설정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바꿔드린 거예요. 그 거래량이 터지고 흐름이 나와줄 때, 그 변동성이 형성되어 있을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럴 때 캔들의 기준도 상승인태 확인형이든 상승장악 확인형이든 그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KG ETS의 경우는 쌍용차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럼 그 직전까지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확장이죠. 그리고 4월 6일부터 이 내용들은 노출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4월 6일 이후에 노출돼 있을 때 가장 1순위가 뭡니까? KG 스틸. KG 스틸이 실질적인 인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두 번째는요. KG 케미칼이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KG ETS의 사업 부분 매각으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순환성이 KG ETS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범위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 태그 보면 여러분 선배분들이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음?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꼬리 달리고 또 미끄러져 내려와서 또 변동성이 확대돼서 아, 난 요 자리에서 정리했어요. 그게 뭐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자예요. 5월 13일 금요일자 기준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의 기준인데 장중에 매직계산기 올려드렸고 이 매직계산기도 뭐 별건 없습니다. 이 매직계산기 기준은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등락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실렸는지 현재 주가 대비해서 고가를 넘기면 편입할 수 있다 없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교육인 거죠. 49,900원인데 48,600원에 사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뭐라고 그래요? 캔들을 보면. 자, 양봉이야. 여기서 꼬리가 3분의 1 달리면 정리하세요. 그 내용 아니에요? 혹은 3분의 1 달리면 그 지지라인에서 편입하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의 기준이에요. 막무가내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목요일날 급락 이후에 금요일날 급등 반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의 기준에 모니터링 했더니 새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몇 달 전이죠? 거래량이 20배 터지면 거래량이 터진 거다? 거래량이 20배? 그럼 삼성전자 거래량이 20배 터져야 돼요? 하이닉스 거래량이 20배 터져야 됩니까? 아니죠. 막무가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어 있는 내용이 5MA, 20MA, 5월, 20월 이동평균의 거래량을 넘길 때 기준을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됐답니다. 일본 기준에도 마찬가지, 분봉도 마찬가지. 예?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얘기 말 같지도 않은 20배씩 터진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원고도 그런 거 다 막아버리고. 왜? 시청자분들께 잘못된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공부는 안 하고 왜 자료들은 다 삭제를 하는지. 예? HLB의 일봉입니다. HLB 일봉 차트 5월 11일자예요. 5월 11일자에 샛별형입니다. 예? 샛별형의 기준에 노란 통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샛별형이 떴는데 어디서 편입 구간 설정합니까? 라고. 혹은 샛별형이 떠서 어느 구간에 나는 편입했어? 라고. 윤정두가 매수하세요? 라고 매수 사인을 드렸나? 아닌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의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돌려지고 매수의 기준으로 잡히고 거래가 수반될 때 매직 시그널의 경우는 이동평균선은 거래일의 종가의 산술평균입니다. 5일이면은 5개 캔들의 종가의 산술평균. 그램베르 매매 법칙은 기울기를 놓고 설정을 합니다. 기울기를 놓고. 그리고 이 매직 시그널이라는 건 금융공학도 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형성됐다가 뉘어지거나 꺾여버리면 가장 먼저 매도 사인을 내준다. 이동평균선의 중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상승으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래량 수반되고의 흐름, 샛별형의 흐름, 샛별형의 흐름. 근데 이 거래량은 사실상 100만 주예요. 100만 주면 300억입니다. 300억이면은 어찌 보면 금액이 굉장히 그 크게 형성됐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변동성 매매로 들여다보기에는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라고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럼 언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거래대금 몇십억 나오지도 않고 시가총액, 천억 미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대박이죠. 이거 뭐 끝내줍니다. 하고 방송하는 원고를 찢어버려야겠어요. 아니면은 거래대금 수천억씩 터지는 종목에 대한 교육자료 가지고 나온 내용에 대한 이 원고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새벽에 뜨고 나서 기본 전제 조건의 거래량 거래 일수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변동성 거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방송 화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편입 구간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야. 새벼랭이 기준에 그게 얼마라고요? 29,000원, 3만 원. 29,000원, 3만 원인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300분이 안 돼. 아까 첫 화면 보시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이 실린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 지금 최근 들어서는 1000억에서 1500억이 터져줘야 거래대금 최상이 22 전후에 놓여집니다. 물론 22 전후에 놓여진 종목만 매매하진 않겠죠. 개별 매매에서야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어떻습니까? 요자락에서 개별 매매를 왜 못해요? 그리고 OMA, 20MA의 거래량을 일정 범위 수반시키고 양봉이라면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보다 크다면 접근 범위 가지고 갈 수 있다.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지면서의 흐름이죠.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35,000원일 때, 대략적으로, 4조 이상.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상한가 찍고 밀릴 때가 거래대금 최상이, 예? 거래대금 뭐 1, 2, 3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최상이. 그리고 시가총액은 코스닥 4위, 그리고 월요일까지 해서 시가총액 5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자, 그리고 나서의 윗자락 꼬리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좀 하나 해석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 조치,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변동성으로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가면서 그 다음 범위를 가져가느냐 그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날 기준이 되죠. 야간 교육에 유튜브에서 21시부터 한 3시간 해드렸나요? 3시간 교육 해드리면서 HLB와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들여다보실 DB하이텍에 대해서 교육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야간에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개장 전에 16일 개장 전에 또다시 HLB 700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7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형성되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보도자료 많이 보셨겠지만은 어떻게 된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게 많다. FDA의 승인 신청을 하겠지만 지금 뭐 승인이 된 상태는 사실 아닌 거고. 삼상까지 뭐 유효한 내용을 많이 얻어냈다라는 이제 임상 발표를 해준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HLB 생명과학도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깨졌다가 다시 1조 5천억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전환 물량이 너무 많아서였던 건지 대주 지분은 여기가 10%, 여기가 한 13%뿐이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조차도 방송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종목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변동성만을 가지고 지난해 정확히 9월달, 지난해 9월달까지, 그러니까 방송에서 8월부터 해서,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똑같이 거래대금이 터져요. 그러고 나서 9월 초에, 9월 6일 이후에는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거래량, 거래대금 급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슈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일동장 마찬가지고. 결론은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조금 이따 들여다보실 DB하이텍 같은 종목군. 그 DB하이텍 같은 종목군이 그나마도 여러분들의 실질 계좌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이제 1조 미만짜리 종목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크죠. 오늘도 거래대금은 이제 터져 있고 주가가 급등을 해서 3천억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탄 마찬가지고. 아마 채널 여기저기 다 돌리시면 윤정수조차도 갖고 나왔잖아요. 결론은. 다 돌리시면 이거 전부 본인들이 추천했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갖고 나와서 끝내주죠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합수부가 다시 강화되면 가장 먼저 들여다볼 종목군들의 하나가 됩니다. 이 종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고빈도 거래라든가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기준.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대한전선 뭐 신화콘택 이런 변동률들이 쭉 나온 상태이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이 뭐 만만치 않죠.
거래량이.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맞먹는,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인데. 펀더멘탈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기술적인 접근 이후에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느냐.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슈는 불거져 있다 할지라도 뭐 곡물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근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깊이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변동성 매매에 너무 빠져들어서 비중을 높이시면 오히려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기준은요. 상가 기준에 교육 잡아드렸던 날짜 언제? 25일, 26일 뭐 이럴 때죠. 휴림노버, 팜스토리, 고려산업.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형주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1조 가까운 시가총액까지 올라간 케이지 ETS.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펀더멘털은 좀 더 검증해봐야 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시가총액 코스닥 4위 또 월요일 기준에 시가총액 5조 이상 넘어간 그런 종목 다시 형성되기 전에 대부분이 뭐예요 지금 시가총액 소형주죠. 여기 KG 스틸은 시가총액이 1조를 훌쩍 넘깁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상한가 종목이 나오더라도 최소 범위의 상한가 종목군들 최소 범위에 어떤 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런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그나마도 변동성 매매에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팜스토리 결국은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없고 전망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망치가. 그리고 지금 그 작년까지 나와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는다면은 예, 저평가라고 절대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런 쪽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꼭 미리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십시오. 그럼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도 자료들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팜스토리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지금의 주가 시가총액이 타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팜스토리의 또 다른 종목군들의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럴싸한 보도자료나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월 16일 기준에 3,965원이에요. 이 경우에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어떻게 잡히냐면은 고가가 4,040원입니다. 그 고가를 다시 넘길 때 기준에 편입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매수 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장중고 좀 넘기면 매수하세요. 그 기준을 수치로 엑셀로 저장을 해놔 드린 것뿐이 없어요. 3분의 1, 2분의 1 점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준가가 3,825원이 설정되는 거는 저가에서 3,825원 시가를 다시 넘겨줄 때 매매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는 가능하겠죠. 혹은 3,825원 곱하기 3% 수준. 그렇게 되면 손절 범위 설정을 하고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900원 초반. 3,900원 초반.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요, 맨 윗자락에 4,400원을 끝납니다. 그러니까 10% 등락 범위를 주고 끝났어요. 근데 무슨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등락 범위에 그걸 매매를 하시려면은 내 편입 자산이 규모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편입 자산의 규모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릴 때에도 변동성은 확산될 수 있다.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5월 16일 9시 16분 개장 초에 설정 범위가 전체 거래량이 7천만 주,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 혹은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1,500억 수준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 앞전 거래대금 자체가 원체 컸기 때문에 1,500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7천만 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대략 3천억 정도의 수준. 그 거래대금이면 된다. 그 3천억이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번 파란 색깔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료를. 응? 시간별로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10시 58분 기준에서 설정해드린 14%의 기준, 이 범위도 기술적인 기준입니다. 펀드멘탈 상의 기준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최대 15%까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20%까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뭐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질 때. 윤정두가 규정하는 최상위는 뭐예요? 20%까지 쫓아붙을 수 있는 최상위는요. 그게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올 때. 또 10위 안에 들어오는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 1분 봉의 기준입니다. 똑같이 매직 시그널 매수인 나오고 거래량 수반될 때. 매직 시그널에 여기 가려져 있지만 매직 시그널 매수인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양봉으로 형성돼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으로 형성돼 줄 때. 그게 몇 퍼센트의 등락 범위까지이냐만 놓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요, 4,400원까지 오늘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연출이 됐다. 4,400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를 또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야간 교육 21시 30분에 유튜브 교육 받는 거고요. 네?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에 접속하셔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또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띵동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 편입을 하실지 차익 실현하실지 손절을 하실지 객관적인 교육 자료 다운 받으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빠르게 들여다 볼 텐데 일단은요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료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불기둥 잡아가실 종목, 불기둥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보여드릴 테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의 거래대금도 오늘 뭐 2,800억 수준인데 이게 최상위의 거래대금이에요. 팜스토리는 오늘 뭐 2위까지 올라온 기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미 3월 말에도 오픈을 해드렸고 하는데 이쪽도 사실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더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뭐 공시 내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옳고요. 주가가 움직이는데 뚜렷하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결국 이제 보도자료 역할인데 처음에 움직임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기준에 호방건설이 한진칼 지분 인수한 거.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기준은 또 뭐가 될까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 기준이 되고 세 번째 기준에서 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거져 있는데 지금 쭉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전부 거래량 수반되고 그리고
이 매직 시그널 매수에 나오고 거래량 수반되고 주요 고점을 넘길 때 기준의 품봉입니다. 5분봉입니다. 편입 설정 범위가 기준이 잡힌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에요. 뭐 2천억의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쭉. 그리고 2020년 1월 2일 뭐 5조 미만의 거래 대금이 많이 연출돼 있었다. 근데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2천억의 기준을 잡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날 기준에서도 이제 상한가 전략 부분을 이렇게 다 잡아드린 거예요. 상한가에도 변동성이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등락범위였기 때문에 확대된 거죠.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시선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일반적인 대형주 기준에서 상한가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죠. 드물입니다. 드물어요. 그 시가총액 그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지난 2021년도 1월 초순이죠. 1월 10일경인가요? 그때 기준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가. 그렇게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그 상한가에 진입되는 종목군들은 뭐 변동성이 원체 큰 테마주들이라든가 시가총액 좀 있는 종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랫방향의 변동성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상한가가 뭐 이탈되면 2%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역시나 추가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 내용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장중에 VI 들어간 내용들의 흐름 그리고 그 변동성들의 흐름 그 변동성 속에서 뭐 21%까지 등락 범위가 나오고 또 이것이 큰 이슈고 추세 범위라면 뭐 지속적인 강세를 띄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거나 할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방법. 그 교육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QR코드 찍고도 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유튜브에서 조금 이따 검색을 하세요. 21시 3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인 교육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전선의 기준에 추이 추세 부분 놓고 보시고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전부 이제 교육 내용 부분이에요. 매직 시그널 매수인 나오고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의 그림 나올 때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한전선 일봉 차트 보시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런 교육 자료 지금 뭐 방송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갖고 멘붕이라 지금. 22시 30분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뭐 언제까지 이데일리에 나올지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 그것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5월 2일 날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팜스토리하고 같이 이제 뭐 연동돼 있는 폭도 있었죠. 팜스토리만큼의 강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그 노란톡에서 이런 차트하고 매직 계산기하고 다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대한제당의 경우에도 원체 이제 변동률이 크단 말이에요. 4천억 이상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장중에 이제 혼자 매매가 힘드신 경우 주봉 단위에서 이런 꼬리 부분들 굉장히 어렵죠. 시가총액도 사실 조 단위 밑에 종목분들은 잘 언급을 안 드리는데 장이 지금 원체 이래서 원체 또 테마 쪽이 강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3천억 그것도 주가 올라서 3천억이에요. 4천억, 5천억짜리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잘 중간중간 드리게 되는데 아쉽게도 4조 동화원은 상한가 가고 거래대금은 수반됐습니다만 결론은 시가총액이 3천억이다. 상한가 들어가서 3천억이에요.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돼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대주주가 지분을 차익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불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유통 물량의 증가 이런 부분이 소액 투자자분들께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의 최상위가 이제 11.7% 20위가요. 거래대금 최상위 놓여져 있는 이러한 4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 1460억 거래대금. 그러니까 1000억 조금만 넘겨도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라도 실려야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꼭 시가총액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4조 동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탁 같은 경우엔 시가총액이 월등히 작습니다. 방송에 가지고 나올 계좌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아, 한탁 움직여요? 이거 어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아, 한탑이 이래 이래 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SM의 경우는 지금 엔터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나서, 오늘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뭐 6%까지 들어 올렸다가 4%대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눌려진 폭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하락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사실상 요자락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불거졌던 내용이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매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0%에 달하는 매집. 그 매집의 기준은 외국인들 위주로 매집을 많이 했어요. 기관도 샀지만. 그리고 요자락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들입니다. 2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JYP도 뭐 지금 상당히 매집이 돼 있고 YG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 업체가 이제 세 개 종목이 이렇게 매집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많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움직이는 것 같더니 여기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와준 흐름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결론은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좀 안 좋게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일봉으로 보면 뭐 끝없이 밀려 떨어진 걸로 보이시죠? 짧은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주봉으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 위치에서 놓고 본다면 요 자락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SM은 지금 당장에 펀드멘탈이 좋고 저평가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단기적인 수급 범위에 손바뀜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20% 대비해서는 조금 떠넘겨진 게 있죠. 그래도 최소 15% 전후 수준에 매집이 돼 있는. 그래서 시장의 메이저들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얘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에 대해서. YG엔터, 그다음에 JYP. 결론은 이제 세 종목의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느냐 꼭 확인하십시오. 시간 내에서 4%의 강세를 줬기 때문에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준다면 요 당시의 흐름처럼의 가격 반발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거기까지가 SM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SM 화요일 날 개장처부터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 시간 내에서 4.73%의 변동이 나왔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QR코드 찍고 노란톡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맨 뒷부분에 DB하이텍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놓고 봐야죠. 그런데 원고가 뒷부분에 앞부분 그냥 쭉 넘기고 뒷부분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KG ETS라든가 지금 뭐 하락 반전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뭐예요? 노토스를 어떻게 해서 상한가를 교육받으신 분들이 잡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HLB의 시가총액 5조짜리의 변동성이 지금 뭐 4조 7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코스닥 4위 시가총액 뭐 5조를 장중에 넘겼던 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시장에 여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도자료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접근 범위를 가져가야죠. 그리고 실질 그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그 전략 부분은 어찌됐건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찾아오십시오.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잡아드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실은 8인치입니다. 예전에 이제 안암반도체였죠. 안암반도체였는데 DB그룹에서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동부 안암반도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동부하이텍 그리고 다시 DB하이텍. 2014년도까지는 중국 쪽에 매각을 시도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근데 중국에서 또 인수를 안 한다는 그 흐름이었죠. 근데 2015년부터 엄청나게 업황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나와요.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한동안 또 주가는 못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이다 못 갔습니다.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 뭐 한 20% 정도를 매집을 하는데 외국 기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개인 큰 손도 아니고 왜 지분 신고 안 났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물량이 이제 소진되고 나서 외국 기관이 받아내고 나서 이제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5분기 연속 실적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5월 13일 날 실적 발표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전년도에 3,100억 원대의 이 순이익 기준을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와서 3조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올라와서 이제 10배 수준에 놓여진 거고 그리고 5천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6배 미만으로 형성돼 있었단 말이죠. 3조 미만까지 밀렸으니까. 이 컨센서스를 놓고 볼 때 몇 군데 증권사가 예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나 이런 조금 많은 증권사 예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3조를 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5, 6군데 정도에서 예측 범위를 가져갔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실적 발표가 탁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전년 대비나 전기 대비해서의 실적 개선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개선이 2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월요일날 실적,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니까 월요일날 시세가 좀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했는데 갭 상승 이후에 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판에 다시 돌렸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DB하이텍의 경우는 거래 대금이 지금 다소 밋밋해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유통 물량이 이렇게 뭐 월등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은 추세적으로 꼭 보자. 왜? 실적이 검증이 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줬다. 그럼 올해 5천억 수준의 실적이 형성이 된다면 장악형으로 당연히 돌릴 수 있고 그 흐름의 추세 추이 범위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실적 발표일까지 해서 얼마? 매집이 3,500억 이상, 11% 이상, 그 이상의 매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매집률 1위, 금액 기준으로 7위,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다 받아가셔야 돼요. 매집에 대한 자료 부분들 받아가시고 22시 30분에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에 들어오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밤을 새서라도 좋은 종목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윤정도였습니다.